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여러분 요즘 불프로 아주 난리가 났는데 다들 예쁜 거 개 타셨나요? 이제 슬슬 막차를 타야 될 분위기일 것 같은데 오늘은 남들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만 싹 걸쳤을 때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그래픽티 다섯 개 그리고 거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쌈뽕한 바지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진짜 가격이 말이 안 되는 애들로 데리고 왔어요. 오늘은 도미넌트랑 함께 하는데요.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워낙 그래픽티를 예쁘게 잘 만드는 브랜드여서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겠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최대 50% 할인에 15% 할인 쿠폰 구독자 이벤트 거기에다가 코디 꿀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오늘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룩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왜 이 룩이 첫 번째로 나왔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다가 배치를 살짝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 티셔츠부터 보여드리고 싶은데 전면부에 뭔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사이버펑크스러운 여자 로봇 그래픽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다들 아시죠? 제가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는 거. 예전에 소라야마 센세가 이런 여자 로봇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전시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도 저는 이런 걸로 티셔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우리 너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더라고. 진짜 그래픽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로봇 그래픽에 맞춰서 뭔가 메탈 느낌으로 들어간 이 아치 로고도 너무 예쁘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피그먼트 워싱, 스프레이 워싱이나 특히 이 스티치 포인트들이 옷을 좀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될까나? 솔직히 그래픽도 너무 예쁘고 뭔가 이 파랑색으로 포인트 주기도 좋아서 단품으로 입어도 예쁘긴 하지만 저는 이 그런 그런지한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푸른기가 도는 좀 그런지한 느낌의 셔츠를 함께 레이어드 해줬거든요. 제가 이것저것 막 레이어드를 해봤지만 확실히 푸른 계열 아이템들이랑 매치를 했을 때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티셔츠더라고. 여기에다가 함께 입은 팬츠는 요즘 진짜 안 입으시는 분들이 없죠. 제가 요즘 밖에 10번을 나가면은 8번은 버뮤다 팬츠를 입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버뮤다 팬츠를 좀 좋아하는데 이건 딱 스트릿이나 그런지한 느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진짜 무조건 좋아할 만한 그런 팬츠더라고. 바로 열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와이드 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버뮤다 팬츠들에 비해서 통도 크고 기장감도 조금 있게 나온 팬츠예요. 아 그리고 이게 데님 원단을 쓰셨는데도 굉장히 부드러운 원단을 선택하셔가지고 착용했을 때 착용감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진짜 좀 답답한 느낌 없이 거기에다 핏도 와이드 핏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입었을 때 진짜 좀 시원하다고 해야 될까나? 빈티지한 워싱에 이런 그런지한 디테일들이 많아서 착용하면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가격도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게 착하게 나왔을 뿐더러 뭐 이런 키링이라든지 체인 같은 거 하나만 달아줘도 심심하지 않게 입을 수 있어서 아 진짜 좀 데일리템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룩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아무리 버뮤다 팬츠라고 한들 반팔에 반바지는 그렇게 잘 안 입게 되더라고. 근데 또 멋은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시원하게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얇은 메쉬 후드를 안쪽에 레이어드해서 조금 화사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요즘 이런 피그먼트 워싱, 스프레이 워싱 베이스에 이렇게 데끼 컷으로 뭐 그래픽이라든지 아트웍 같은 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들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티셔츠는 조금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티셔츠라고 생각을 하고 컬러도 차콜 컬러로 같이 코디하는 다른 아이템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간단하게 쓱 걸치기 너무 좋은 티셔츠입니다. 딱 그냥 버뮤다 팬츠랑 요거 입고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써주면은 그냥 너무 귀여워요. 제가 이렇게 데끼 컷으로 로고 들어가 있는 티셔츠들을 평소에도 정말 잘 입는데 그 이유가 이게 진짜 꾸안꾸 아이템이거든요. 편하게 입기 좋으면서도 다른 그래픽 티셔츠들이랑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꾸미 느낌이 많이 난단 말이야. 거기에 색도 이렇게 차콜로 굉장히 무난한 컬러이기 때문에 정말로 손이 자주 갈 만한 티셔츠입니다. 기본적으로 데끼 컷이 들어간 아이템들은 가격이 그렇게 착하지는 않은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는 가격도 3만원대로 정말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입은 팬츠는 이제 앞코디에서 보여드렸던 버뮤다 팬츠 데님 컬러입니다. 약간 중청 정도 되는 컬러감이고요. 블랙에서 보이지 않았던 더티 워싱들이 좀 보여가지고 평소에 내가 좀 화려하고 컬러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데님 컬러로 좀 무난하게 이곳저곳 휘뚤마뚤 다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로
컬러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사이드 부분에도 포켓이 진짜 굉장히 크게 들어가서 아주 멋쟁이 느낌도 나고, 참고로 저는 이 사이즈를 입어가지고 살짝 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허리 부분에 보시면은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비조가 달려 있어가지고 벨트를 따로 차지 않아도 되더라고. 나는 진짜 이 허리 비조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블랙과 마찬가지로 이 원단이 진짜 가볍고 시원해서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은근히 버뮤다 팬츠가 좀 딱딱하게 이렇게 각 잡혀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진짜 원단이 너무 부드러워요. 자, 세 번째 룩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룩이 진짜 제가 여름에 가장 즐겨 입는 그런 조합이지 않을까 싶어요. 반팔에 긴 바지. 만약에 본인이 스트릿웨어를 즐겨 입는데 아, 나 진짜 좀 가성비 있는 코디를 찾고 있어요 하신다면은 이 코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위아래 합해가지고 9만 원밖에 안 해.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도미넌트가 그래픽들을 진짜 맛깔나게 잘 뽑는 걸로 원체 유명하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무비 컨셉 티셔츠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티셔츠도 무비 컨셉으로 나온 티셔츠인데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나온 슬럼버 파티 메사스라는 영화 포스터를 재해석해서 이렇게 넣어놨더라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영화 장르 자체가 슬래셔 호러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폭력적인 그래픽, 거기에다가 이게 80년대에 나온 B급 영화다 보니까 그 특유의 빈티지한 컬러감까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레이어드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픽이 조금 빠방한 티셔츠들이 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썸남 썸녀 만날 때 이 티셔츠 딱 입고 나가면은 어, 티셔츠 너무 예쁘다, 무슨 영화야? 거기서 아는 척 딱, 아 이거 여름날 파티에서 대학살이라는 영화야, 같이 보러 갈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 티셔츠 10시 나. 그리고 가격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2만 원대까지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진짜 가성비 있게 뽕 뽑을 수 있는 티셔츠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내 스타일에다가 그래픽도 오늘 소개해드린 애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서 가성비템으로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함께 입은 팬츠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켓이 정말 많이 달려있는 데님 카고 팬츠거든요. 만약에 포켓 멀티버스가 있다? 여기에 지금 포켓들이 다 모인 거야. 그리고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가격이 6만 원대예요. 아니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와이드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핏감에 진짜 어디든지 매치하기 좋으면서도 포인트까지 줄 수 있는 팬츠고요. 보기보다 원단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포켓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감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얘가 진짜 포켓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데 가격이 6만 원대로 나왔다 보니까 사실 저로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격으로 나올 수 있지? 해가지고 팬츠를 좀 더 보니까 보통 이렇게 포켓 뚜껑 같은 거에 뭐 도또라든지 지퍼라든지 벨크로 같은 걸로 마감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이 원단으로 뭔가 덮개처럼 뚜껑을 만들어서 부자재 값은 빼고 어느 정도 뼈대는 살린 그 포인트들은 다 살리고 진짜 가성비 있게 멋들어진 팬츠를 만든 거더라고.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이 팬츠는 진짜 가성비까지 챙기면서 활용도가 너무 좋은 팬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만듦새의 팬츠를 구매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 코디입니다. 전체적인 컬러감을 약간 베이지, 카키 브라운으로 맞춘 룩이고요. 이 티셔츠도 마찬가지로 무비 컨셉으로 나온 티셔츠입니다. 이제 이 티셔츠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은 차핑몰이라고 하는 80년대에 나온 B급 공포 영화인데 진짜 B급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거 진짜 저는 보자마자 너무 반갑더라고.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이런 무비 컨셉으로 나온 그래픽 티가 진짜 좀 사기템인 게 뭔가 이 그래픽이랑 이 레터링 컬러 조합까지 너무 좋다고 해야 될까나? 진짜 이렇게 입은 거 보면은 심심한 느낌 없이 뭔가 이렇게 꽉 찬 느낌? 풍성한 느낌이 나버리니까 진짜 이곳저곳 슥슥 걸치기, 휘뚜루마뚜루 입기 너무 좋은 거야. 꼭 이 티셔츠가 아니어도 되니까 도미넌트 들어가서 무비 컨셉 티셔츠를 한번 꼭 봐보세요. 진짜 예쁜 티가 너무 많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 티셔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 찾는 재미도 조금 있더라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스노우워싱이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브라운기가 돌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베이지톤 아이템이라든지 카키 계열이랑도 조합이 좋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츠는 바로 전 룩에서 보여드렸던 팬츠랑 같은 디자인인데 이 원단이 달라요. 데님 버전은 굉장히 부드러운 원단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빳빳하고 힘이 있는 원단으로 돼 있거든요. 왜 우리 에코백 중에 좀 단단하고 힘있고 두꺼운 에코백 있잖아요. 그런 원단을 사용했기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이 주름지는 것도 조금 더 잘 잡히는 것 같고 이 원단 부분에 있어서는 데님이랑 이 베이지 컬러랑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빨강색 벨트를 찼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팬츠에다가 이런 빨강색 벨트로 포인트를 주고 위에 흰색 링거티 같은 거 입으면은 진짜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 자 그리고 마지막 코디입니다. 심플한 에센셜 티셔츠에 플레어 팬츠를 매치해서 입어봤고요. 이거는 티셔츠 넥 아래부분에만 딱 깔끔하게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입기 너무 좋은 티셔츠예요. 아무래도 디자인이 심플하게 나왔기 때문에 데일리로 그냥 막 입기도 너무 좋은데 뭔가 이런 아이템들을 막 조합해서 입는 재미가 있더라고. 아 그리고 이게 가성비가 진짜 대박인 게 2팩으로 해가지고 33,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에 16,000원 꼴인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대박이지 않아요? 이게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가서 그냥 기본티보다는 확실히 좀 더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컬러도 딱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 5개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모노톤으로 돼 있는 컬러들은 그냥 데일리 룩 입을 때 컬러감이 있는 애들은 간단하게 포인트 주는 용으로 입으면 진짜 딱일 것 같아. 친구랑 진짜 돈 모아서 한 벌씩 나눠 가져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무채색 하나, 컬러 하나 이렇게 해서 상황별로 돌려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진짜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가 16,000원인 경우는 진짜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떤 팬츠랑 조합이 좋다라든지 어떤 컬러랑 조합이 좋다든지 그런 거 필요 없이 휘뚜루마뚜루 입기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는 진짜 가성비템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꼭 한 번씩 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래픽 맛집 도미넌트 제품들을 이용해서 몇 가지 코디 한번 싹 보여드려봤는데 사실 저는 도미넌트가 진짜 그래픽 맛집이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여기가 은근히 바지 맛집에다가 가성비까지 제대로 있더라고. 요즘 진짜 티랑 바지 해가지고 10만원 미만으로 코디를 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도미넌트 제품들로는 이게 가능하더라. 거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로는 진짜 본인 취향에 따라서 나는 좀 데일리한 걸 좋아해요 하면은 데일리한 아이템 나는 진짜 좀 화끈한 걸 좋아해요 하시면은 이런 무비 컨셉 티셔츠 한번 보면 좋으니까 진짜 이번 할인 기간 동안 놓치지 마시고 이쁜 거 꼭 겟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다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여름 코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그러면은 빠이.